요즘 구청 1층 로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사무적이고 딱딱한 민원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카페나 도서관 등이 들어서면서 한층 더 친근한 이미지가 됐는데요. 성동구청 1층도 최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조성엽 기자가 담았습니다. 건물 5층 높이의 책장이 아래를 굽어보듯 섰습니다. 누군가는 사방에 꽂혀 있는 책을 잡았고 누군가는 커피를 손에 쥐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대형 북카페를 연상시키는 이곳, 성동구청 1층 책마루가 개관했습니다. 비전 갤러리가 있던 이곳은 많은 탁자가 있는 사색의 공간이 됐습니다. 이곳은 소규모 공연도 할 수 있는 계단 마당입니다. 모퉁이를 돌면 이렇게 커피 한 잔을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이곳에선 전기 간행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성동구청 1층은 이렇게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0억 원을 들인 책마루엔 다락방처럼 꾸며진 곳과 7가지 색으로 물든 무지개 라운지도 있습니다. 기부받은 책을 포함해 무려 2만여 권의 책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책이 많아서 좋아요. 책이 많으니까 엄마 자주 올 것 같아요. 공사해가지고 좀 불편했거든요. 못 들어와서. 근데 오늘 모처럼 시간 내 갖고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광진구에 사는 동생을 또 불러내고 여기 지금 자랑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책마루는 딱딱하고 틀에 박힌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벗어나자는 취지로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민원인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의 구청 내 쉴 곳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한몫했습니다. 원래 관공사 하면은 되게 딱딱한 분위기로 구성됐는데 일단 구청에 와서 좀 편안하게 있다가 차도 마시고 책도 보고 또 업무도 보고 그런 공간으로 좀 바꾸자 하는. 책이라는 한자어에 으뜸되는 것이라는 뜻의 마루를 합친 책마루.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북카페이자 멋진 쉼터로 주민들이 으뜸으로 꼽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